아이티의 주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어제 사저에서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통령 암살 용의자들 가운데 4명은 사살됐습니다. 아이티의 정치적 혼란과 치안 불안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주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벽에는 총탄 자국이 있고 사저 주변에는 군 병력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새벽 모이즈 대통령은 사저에 진입한 괴한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영부인도 총을 맞아 미국 마이애미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의 암살 용의자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고도로 훈련된 중무장한 이들의 조직적 공격이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괴한의 정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클로드 조세프 IT 총리는 긴급 강요 회의를 열어 IT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치안 불안 중에 대통령 피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on, situation jusqu'à présent, bah, vivre bien, me ça déjà, que ça, tout le monde se choque, nous choque, parce que o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même les, nous, t'as un problème avec, mais nous pas souhaiter ça, nous pas souhaiter la mort quand même. UN 안보리는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해 IT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김정기입니다.